오늘 날씨 엄청 더워요. 진짜 정말 푹푹 쪄요. 오늘 너무 더웠어요. 녹아내릴 것 같았어요. 지금 집에서 에어컨 쐬고 가만히 있으면 될 것 같아요. 집에서 나오지 않아요. 가만히 있어야 돼요. 움직이면 안 돼요. 절대 움직이면 안 돼요. 움직이면 땀나니까요. 주로 이렇게 좀 바람 선선하게 부는 곳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으면은 그 더위가 좀 날아가는 것 같아요.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시원하고 예전보다 많이 바뀌어서 운동하기에도 좋은 것 같아요. 수영장 가면 몸이 시원해져요. 친구들하고 놀면서 시원하게 놀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더운 거 혹시 액션 영화나 스릴러 이런 거 봐야 할까요? 그 물리적으로 가신다기보다는 약간 심리적으로 조금 시원한 느낌을 받으면서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해요. 그냥 시원한 음식 먹으면서 밖에서 그늘 쐬면서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삼계탕 같은 거 뭐지 막 먹는데 냉면이 좋은 거 같아요. 냉면이요. 냉면이나 빙수? 저는 뭐 배 같은 육즙, 뭐 과즙이 많은 그런 과일을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수박. 저희 나라 그 문화라서 먹게 되는 것 같아요. 살아본 결과 좀 이렇게 좀 먹으면 뭔가 기분이라고 좀 시원해지더라고요. 시원하니까. 시원하니까 먹으면서 몸에 있는 열기도 다 빠져나갈 것 같고 좀 약간 입이 시원해지면서 목도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.